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10대에서부터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1. 이 방탄소년단을 지칭하는 BTS라는 의미로 이는 10대들이 억압과 편견을 막는다는 뜻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청춘이라는 의미를 더했고 그룹의 이름을 BTS로 바꿔 부르면서 해외에서는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팬덤은 아미이며 방탄복과 군대처럼 방탄소년단도 팬클럽과 항상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3년 6월 싱글 앨범로 데뷔했다.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에 이어 이듬해인 2014년 서울가요 대상 골든 디스크 가온 차트 K-POP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데뷔한 후 2년여 동안 학교 3부작 앨범을 연이어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그들은 2015년 4월 세 번째 미니 앨범과 2015년 11월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였고 쩔어, I Need You 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화양연화 시리즈는 2017년 현재까지 105만 장에 달하는 판매량을 달성하였다.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시리즈의 성공으로 대세로 떠올랐고 2016년 10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통해 K-POP 아이돌 그룹로서 해외에서 전례 없던 대기록을 세우며 톱아이돌 반열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 12월 열린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첫 수상하며 데뷔 3년 만에 국내 가요계 정상에 올랐다. 2017년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POP 그룹 최초로 시상식에 참석해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 2017년 9월 발매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Love Yourself 승 HER은 18일 출시 이후 13일 만에 12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이는 가온 차트집 계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이자 단일 앨범 월간 판매 기준 2001년 1, 1월 GOD 정규 4집 앨범 이후 16년 만에 120만 장돌 파기록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가요계의 역사를 쓰며 큰 화제를 모았다. 앨범으로 빌보드 207위에 진입해 한국 가수 최고 순위이자 아시아 최고 신기록을 세우며 기존 기록들을 갈아치웠고 이후에도 무려 15주 동안 차트에서 최장기 진입하고 있으며 타이틀곡 DNA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서 85위로 진입하며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핫100 진입의 쾌거를 이뤘다. 이후 일주일 만에 67위로 순위가 상승해 K-POP 그룹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또한 한국 가수 최초로 5개 앨범이 연속 빌보드 200 차트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가수 최초 4주 연속 빌보드 핫100과 빌보드 200에 동시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12월 열린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상, 글로벌 아티스트상에 이어 2018년 1월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 대상과 서울가요 대상에서 첫 대상을 수상하며 다섯 번째 미니 앨범 Love Yourself 승 HER로 총 5개의 대상 트로피, 주요 시상식의 대상을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 유명 주간지 피플지는 국내를 넘어선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훔친 방탄소년 단에 대해 세계의 서가 장인기 있는 보이그룹라고 소개해두며 미국시 사주간지 타임지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인터넷의 서가 장영향력 있는 이 5인의 미국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4위 로아시아가 수중 유일하게 선정했다.